사람도 빠지면 못 나와. 어디 자꾸 나올 데가 없어. 아, 아직 새낀 것 같은데. 다 말랐어. 풀들이 다 말랐어. 너무 지치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 사람들도 물에 있으면 지치잖아요. 고라니 좀 빠진 것 좀 구조해달라고 전화드렸거든요. 아, 우리가 고라니를 지금 유해준수로 구조를 안 하거든요. 왜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구조를 해도 거의 연락사죠. 추워가지고 흙 있는 데가 저가서 딱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어요. 아이 짜나요. 얼마나 배아지가 고픈가. 최대한 빨리 구조를 해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. 아, 지금 고라니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막을 틈이라고 하세요. 왔어요!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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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안녕하세요. 고생하셨어요. 기분이 좋지? 아, 이게 살쪄서 개운한 것 같아. 그래. 참에 진짜 짠하더라. 외관상 큰 뭐 외상이나 다친 점이나 뭐 탈진 상태나 이런 거는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. 건강상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고. 먹이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.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빨리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주변에 인가가 없고 그 도로가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먹이하고 이 물 같은 것도 풍부하기 때문에 얘들이 적응하기에 딱 알맞은 장소 같아요. 여기. 아, 이제 가도 돼요? 아.